네. 자, 우리 서영수 기자님 한 번씩 저희 찾아주시는데 항상 아주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참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서영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목소리가 많이 좀 힘이 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예, 4, 5개월 전보다는 굉장히 힘이 좀 들어가셨는데. 그 매번 은행만 하다가 은행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슬로우 하잖아요.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증권을 다시 커버하게 됐는데요. 예. 증권은 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아, 굉장히 그렇습니까? 역동적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아마도 신과 함께 시작한 지 거의 3년 다 돼가거든요. 네. 2018년. 증권, 야, 이게 진짜 이것도 그러네. 우리 증권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한 번도 없나? 같아요. 예? 네? 진짜 내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은행은 몇번 다뤘는데, 네.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정작 우리가 증권맨들이 득실득실한데, 네. 예. 네. 근데 은행 증권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증권 업종 얘기 좀 해보죠. 금융 쪽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학개미 운동 있기 전, 그리고 네. 코로나 사태 있기 전 예. 하고요. 후로 나눠야 됩니다. 예. 우선은 코로나 사태 있기 전에 은행과 증권은 같은 길을 갔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고객이 들어오지 않는 회사, 예. 정체된 회사이죠. 그렇죠. 예, 이런 회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좀 많이 늘려서 리스크를 보유를 더 많이 해서 이익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해서 ROE는 올려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재무학에서 예. 자연스럽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잖아요. 따라서 리스크가 많아진 상태에서 리턴이 늘어나는 거,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할인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이 할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늘어난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면 되거든요.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네. 다시 말하면 배당을 통해서 그것들을 주주가치를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상업은행이나 뭐 인베스턴뱅크들 보면은 대부분 왜그 은행들이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턴도 고객에게 다 돌려준다. 예. 그러면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된다. 완화된다는 네. 거죠. 근데 한국의 은행과 한국의 증권사들은 리스크는 많이 테이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리턴은 사실상 회사만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리고 리스크는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다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에 발생한 금융위기, 다시 말하면 이제 ELS 사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누적된 리스크를 과도하게 보유한 데 따른 결과인 거죠. 그리고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증권사가 과거에는 그냥 브로커리지 하우스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베스먼 뱅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인베스먼 뱅크를 넘어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시스템매틱컬리 임포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증권사가 금융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대 정체가 공룡이 커졌다.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정부의 규제. 규제에서 더 벗어나기 어려운 어렵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 예. 은행이 은행도 그랬지만 예. 증권사도 자연스럽게 은행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규제는 강화되고요. 근데 그 맥락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야, 이게 뭐 고객예탁금이 이렇게 늘어? 고객예탁금 거의 이자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용은 또 이렇게 늘어? 신용이자는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구만. 거기다가 거래는 뭐 알아서 엄청 돌려. 예? 네? 그죠? 그러니까 뭐돈못 벌면 바보네. 근데 주가는 안 올라.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어? 우선은 이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요. 예. 회사가 달라집니다. 예.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증권사의 경우에 고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의.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반기에만 400만 명의 신규 계좌가 터졌거든요. 400회. 예, 예. 400만 개. 예. 그렇겠죠? 400만 개. 예.
그리고 지금 최근 추세는 월 100만 개차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아, 지금요? 예. 월 100만?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네네. 예. 회사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순한 이제 금융회사, 그다음에 정체된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는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새로운 회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네.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것이냐라고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예. 네. 이 부분은 저는 상당 기간 추세적인 현상,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시대에서 주식의 시대, 직접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의 시대, 예.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몇 개월이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 4, 5년 이상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늘어난다. 예. 그리고 산업이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변화들, 정부의 정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증권업은 기존에 보고 있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으로만 뭐 거래 대금이라는 측면이 이제 그 금융 증권회사의 경영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피크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증권 네. 거래. 아, 예.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량, 네. 거래 대금. 네. 거래 대금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회전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총. 사람이 네. 늘어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회전율도 올라갔고 아마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인구도 늘어났고요. 예. 이 두 개가 다 늘어났는데 회전율은 아마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고객 수, 지금 다시 말하면 주식의 예. 인구가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서로가 이제 완충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라면 거래대금은 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지만 계속 계단식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죠. 이런 사례가 흔치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좌 수가 막 늘어나고 거래대금도 막 늘어났던 시기가 뭐 과거에도 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3년 이런 때 가야죠. 2003년? 예. 아 그때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정말 오랜만이고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부동산이 네. 자산의 핵심 자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이제 주식으로 이전하는 그런 트렌드이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간접 투자 중심의 어떤 그런 투자 시장이 거의 대부분 다 직접 투자로 지금 다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직접 투자,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라고 하면 증권회사 유리합니까? 사실은 회사마다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객이 예, 모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기야 간접 투자가 대세가 되면은 증권보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그렇지. 금융상품 펀드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세일즈 네트워크 그쪽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투자는 은행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증권회사를 무조건 거쳐야 되니까 맞습니다. 라이센스상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제 고객이 모인다는 거는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신용융자, 뭐 요즘에는 대차, 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부가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예. 입장에서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 그동안 브로커지 비중이 줄어드니까 IB를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었고 네. PI라고 이제 자기 자본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늘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객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로 수익 구조를 전환하게 되면 네. 이익의 안정성, 성장성 이것들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증권업도 보면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네. 지금 비상장 상태에서 뭐 4대 금융지주 다 합친 것보다 비싸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증권회사는 무풍지대냐 보니까 이미 바로 증권을 카카오에 사버렸잖아요. 카카오 증권 생겼죠. 토스가 또 증권업 인가 신청해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다가 또 마이데이터라는 그 어떤 정보에 관련된 그 정부의 스탠스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뭐 뱅셀이다 뱅크셀러드 같은데 이런 데도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업에도 이런 IT 쪽에서의 진출로 인한 침해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게 갈등 관계인지 아니면 보조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뭐 합종연횡에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인지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우선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겁니다.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예. 이 증권업 직접 투자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거를 예.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우선은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이 고객의 매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증권사가 갖고 와서 예. 분석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라는 예. 예, 이 시장이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보면 우리가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를 하게 되면 전 증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산 정보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주문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 주문 정보 조금 깊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주문 정보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회사를 어떤 회사가 장악하게 되면요. 이 개인의 어떤 소비 성향, 심지어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예. 사실 우리가 매매할 때 펀더멘탈 매매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어떤 그런 매매 수익률을 결정짓는 게 뇌동 매매해서 그러니까 사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이런 잘못된 네. 매매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좋은 거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거는 반대가 안 되지. 아 그렇죠. 예. 네, 고점에. 예. 예. 어쨌든 그런 형태를 이제 마이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인의 예. 성향을 분석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이 좀 더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예.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도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진보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 예, 맞습니다. 매매 기법이 일반화된다. 이제 그게 가능해 그렇게 된다. 예. 그 증권회사한테 좋은 겁니까?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겠죠. 아, 증권맨들한테는 안 좋겠는데. 네? 그러면 뭐 추천 서비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는 이제 펀더멘탈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 B, C, D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종목 분야는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리서치 서비스 역시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분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면 훨씬 더 타겟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좋겠네요. 왜냐하면 비용은 굉장히 싸지고 그렇죠. 예, 회전은 높아지면서 네. 또 적절한 그 본인한테 맞는 기능 상품 이런 것들도 추천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펀드 매니저가 개인 투자자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펀드 매니저가 하던 일을 네. 그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 분석으로 다 해주니까. 예. 근데 펀드 매니저는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라. 더군다나 펀드 매니저들은 각종 여러 가지 룰이 있잖아요. 그 룰 다 지켜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수익을 개인 투자자 대비 아웃퍼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의 수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야, 지금 사람이 개입돼도 지금 수수료 거의 의미 없는데 로컬 주식. 그렇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뭐 많이 남는 데 해외 주식도 지금 사실은 또 뭐라고 하죠? 수수료 경쟁도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서영수 이사님 그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선도적으로 그죠?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고객들 입장에서 뭐 싸게 해주니까 좋은 거긴 한데 그래서 증권회사 수지가 거래가 는다고 해서 아까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해서 좋아지나? 수수료 늘어요 실제로? 예, 우선은 수수료는 늘고요. 예. 그거 이제 그런 질문 하셨으니까 예. 과거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무료 수수료가 결국에는 증권주가 소외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예.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예. 가격을 무료로 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걸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이 시장을 내가 과점화해서 완전히 가져가겠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면은 무료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대부분 무료를 했었어요. 예. 조금은 이제 올리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오히려 무료를 한 회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회사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권사의 그런 무리한 과도한 가격 경쟁이 스스로 재살깎기만 만들어냈고요. 오히려 더 상황만 어렵게 했던 거죠. 그리고 네. 거꾸로 서비스만 더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비용을 마련하려면 서비스 수수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유료 서비스로 갈 거라는 거죠. 예, 무료화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모 회사하고 다른 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보고서에 보면 그걸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점유율이 늘어나는 회사가 수수료를 낮춘 회사가 아니라요. 올려요? 수수료를 놔두고 네. 대신 I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서비스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고요. 수수료를 낮춘 회사들은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수수료율 경쟁이 아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수수료 경쟁은 어느 정도를 지나면 네. 예,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왜 그랬냐. 네. 사실상 대부분의 증권사 그렇게 했던 증권사가 어차피 브로커러지 안 돼. IB로 자산관리로 바꿔야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쪽을 사실상 버린 거거든요. 네. 예,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 투자의 시대인데 네. 직접 투자 메인 시장은 그렇게 버려버리면은 완전히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장사 뭐 증권회사들이니까 뭐 전략들이 다 있으니까 상장사 상장증권사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략을 구성한 게 메르츠 증권 같은 데죠. 그쵸. 리테일보다는 예. 홀세일. 홀세일 중에서도 IB죠. 특화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경영 성공 굉장히 좋았잖아요. 몇 년 사이에. 예. 근데 지금은 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류의 IB에 특화되고 그런 홀세일 위주의 홀세일도 뭐 주식 홀세일이 아니라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당기 순이익은 굉장히 높지만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회사보다는 리테일 베이스의 저변을 굉장히 많이 그 확보한 회사의 기업 밸류가 훨씬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은행 증권 뭐 또 금융 쪽을 좀 저희가 간만에 들어보고 있는데 그중에 먼저 이제 증권 쪽 지금 이제 여쭤보고 있습니다. 증권이 직접 투자자들이 뭐 거의 월 100만 가까운 수준으로 특히 상반기에 뭐 거의 한 600만, 400만 이렇게 이제 400만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직접 투자 계좌들도 많이 늘어나서 아마 증권업이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수수료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건 좀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새로운 서비스나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증권사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런데 그 100만 뭐 혹은 뭐 아까 상반기 400만 이게 늘어난 게 물론 이제 늘어나는 숫자도 뭐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혹시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날 때마다 예를 들면 뭐 카카오디 뭐 이런 데 생겨날 때마다 아 증권? 네 증권에서 생겨날 때마다 거기로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계좌로 플러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회사들 이렇게 늘어난 비용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카드 옛날에 삼성 카드, LG 카드 무슨 계좌 막 카드만 한 30개씩 있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사실 비용이잖아요. 그치, 이용하는 사람 다 아니니까. 증권 저도 증권 계좌 꽤 있거든요. 네. 뭐 무슨 공모주 청약한다고 했다가 뭐 그러니까 그게 껍데기만 있는 계좌 늘어봐야. 증권회사한테 그것도 다 전산으로 관리하려면 힘만 들 텐데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프로모션의 결과 네. 예를 들면 어디서 얼마 준다 어디서 얼마 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하고 여기 좀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이제 이걸 우리 체리피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반면에 어쨌든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걸 계기로 인해서 20, 30대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기 네. 시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있겠죠.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림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신규 계좌가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규 계좌 말고 또 기존 계좌도 있을 거예요. 네. 기존 계좌에서 이제 비활성 계좌, 거래하지 않는 계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활성 계좌로. 예, 이게 활성 계좌로 늘어나는 게 대략 연말 대비 지금 6월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평균 20% 정도 늘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절대적으로 활성의 활성 비활성의 기준이 뭐예요? 이 직전 뭐,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거래가 있다고 예, 한 번이라도 거래하지 않은 거래한 사람.
예. 예. 6개월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거래한다라면 활성기사라고 활성기사는 하는데 네. 네. 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거래한 사람의 숫자가 예. 이 전년 말 대비 비교해 보니까 대략 한 25% 30% 정도 증가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증권 쪽은 우리 이사님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괜찮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지적하신 예. 게 네. 결국에는 결국 플랫폼 회사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증권업을 이제 뛰어들었을 때 네. 과연 괜찮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특히 카카오뱅크가 결국에는 이 기존 은행업에 들어가면서 은행업 시장을 확실하게 지금 주도해 나간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신용대출 점유율이 20%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나 많아요? 예, 순증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네. 지금 KB 신한 카카오입니다. 예. 네. 예.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신용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빌린 액수가 카카오가 네. 세 번째로 많다고요? 3등입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도 예, 누적이 아니라 신규 순증 기준이죠. 순증 기준. 예. 누적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건 언페어니까요. 뭐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점유율이 한 매년 매 분기 한 10% 정도 합니다. 그럼 한 5등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판도가 네네. 예 달라지는 거예요. 증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은행 상품은 은행이란 이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격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 아, 몇 프로로 해주냐? 예. 예, 싸게만 해주면 한도 많이 늘려주면 네. 사실 약간의 편리성만 유지될 수 있고 접근성만 유지된다라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옮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증권은 그러냐 이거예요. 아 증권은 그렇진 않아요? 증권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단지 편하다. 아, 저는 단지 수수료가 싸다. 이것만으로 가기에는 이미 시장에서 보여졌거든요. 수수료가 가장 싼 증권사가 점유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마이데이터라든지 여러 데이터 서비스를 하려면 네. 첫 번째 기존의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 새로 오는 회사들은 첫째 데이터가 없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예.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너무 낮고요. 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은 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예, 이 플랫폼 서비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 아니 근데 증권은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A사, B사, C사, D사 뭐 한 10개 회사가 예를 들어 있다고 쳐도 이거를 이것저것 뭐 무슨 저희가 음식점처럼 이렇게 가보고 맛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내가 어디를 갔냐에 따라서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그거 계속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앱이 여기가 좀 더 뭐 잘 만들었다더라 한다고 해도 그냥 내가 쓰던 게 더 편해. 기본적인 앱은. 정프로는 그러구나. 나는. 아 여러분들 하세요? 정말 친한 친구와 정말 아끼는 후배의 이직에 따라서 증권회사가 바뀌지. 아, 형, 그래요? 나 옮겼어. 그러면 내가 뭐라 알았어.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계좌 옮겨주시는구나. 네, 죄송하지만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증권사 입장입니다. 네. 우리 고객 입장이 아니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뭐 기껏해야 한 달에 뭐 한두 번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손님들은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아주 미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 같은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군요. 어차피 하루에 몇 번씩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스템이라든지 그분들은 그걸 좀 서비스라든지 중요하게 보는구나.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스템이네. 시스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증권업계 출신이기도 하고 저도 뭐 증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은 콘텐츠가 필요할 거다. 이제 향후에는 차별화의 관점에서 시스템과 거기다 애드업하는 게 컨텐츠. 네. 그거는 저도 이제 계속 고민 중인데 네. 제가 리서치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때 차별화 관심 있는 분야인데 문제가 이제 유튜브잖아요.
이렇게 군계 일하게. 그래서 저희를 네, 손을 잡으셔야지. 그렇죠. 컨텐츠가 네. 있는 아, 개인적으로는 돈이 하는데 저희와 손을 잡으셔야지. 아, 예를 들면 무슨 MTS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종목을 눌렀는데 거기에 매수 매도도 있지만 그 옆에 컨텐츠 보기 이런 버튼이 아니 누르면 왜냐면 이제 컨텐츠의 소비도 아까 데이터거든 그게. 그렇지. 네. 과연 어떤 컨텐츠를 어떤 투자자가 많이 봤냐, 어떤 데 관심을 보이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네, 네,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의 소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국에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와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채널 간에 이게 적절한 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이게 네. 어떻게 성장할지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증권 그 주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최근에 별로 못 올랐습니다. 탑픽이 뭡니까? 키움 말고 키움은 자사 공부니까. 네. 저는 삼성증권. 삼성증권. 예. 네. 아. 네. 네. 플랫폼으로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뭐 종목은 뭐 저희 보고서에 있으니까 보시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예. 이렇게 저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왜 증권에서는 안 올랐어요? 선입견이고요. 이런 변화를 네. 조금 더 이게 쉽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증권사를 금융회사로 보기보다는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회사처럼 이런 새로운 변화에 뭐 테크놀로지의 변화, 데이터의 변화, 데이터법의 변화 이런 변화에 중요한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증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별화가 되겠네요. 예. 증권 업계 내에서. 업계 내에서 차별화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산업적 환경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도 증권사 금융회사이다 보니까 금융회사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거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뭐 증권사 뭐 옵티머스니 뭐 네? 네. 뭐 나인 말할 것도 없고 뭐 주로 대형 사유 주로 빵빵빵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게 우발채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다 물어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도 이제 증권에서 입원 해 봤습니다만은 우발채무 물어준 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벤트 하나 한번 딱 발생하면 경영진이 다 그거 신경 쓰니까 아 사장님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결제 들어가면은 막 그 이벤트 하나 발생하면 짜증부터 내잖아. 야 두고 가. 아니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막 딜이 물론 이제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회사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모든 것들이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영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이제 뭐라 뒤로 후퇴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형 증권회사의 주가 부진 상대적인. 주가 부진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는 예전에는 다 물어주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다 물어주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 물어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관례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다 물어줘.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회사의 밸류에이션에 사실은 시스템이란 측면 또 다르게 봐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단기간에는 그런 우발채무 혹은 경영상의 어떤 그 지체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선택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익스포즈가 많은 회사는 조금 동의하고요. 예. 이제 그런 회사는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상업펀드가 상반기 를 기점으로 예. 추가로 떨어지는 거는 당장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예. 실제 지난 상반기 이후 추가로 문제가 된 거는 없었어요. 예. 예. 지금까지 터지는 거는 과거에 터진 게 그냥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지 네. 사실은 새롭게 뉴스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말 문제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드러난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네. 부동산 투자한 것들, 부동산 펀드 있잖아요. 익스포저가 많은데. 예, 부동산 펀드들, 해외 부동산 특히인데 이런 것들은 평균 만기가 5년 이렇습니다. 3년, 5년인데 그러면 이제 만기 돌아오는 게 2022년, 3년. 네. 예, 그때쯤 될 텐데. 네. 예, 그때쯤 되면은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미국 유럽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예, 이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네. 그거는 좀 저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이거 서 이사님께서 그런 상품 많이 판 증권회사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일단 그런 거 빼고 그것도 다 오픈엔드로 판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을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네.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네. 애널리스트가 삼성증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운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 보고서를 보시면 네.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 알겠습니다. 클리어하게 이해하실 그 수 보고서를 있습니다. 주세요. 저희가 올려서 예, 예, 가져왔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도 왜냐하면 예. 그냥 그 재밌습니다. 좀 시니컬하게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 증권회사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좀 두셔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 증권 인구가 이렇게 늘었는데 그렇죠? 예.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죠? 네. 예, 수지로 변화가 있든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든 있었는데 차별적으로 있다는 거니까 네. 차별적으로 있는 파트에 한번 관심을 둬보자라는 얘기는 네.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은행은 그냥 뭐 괜찮다, 별로다, 그저 그러 세 개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은행주도 좋게 보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주의 네.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배당이거든요. 네. 아셔야 될 거는 은행은 망해서는 안 되는 인더스트리예요. 예. 아, 망할 수는 없는. 망할 수는 없거든요. 적정의 이유는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더스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의 상황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배당을 얼마나 해주냐 그런 이벤트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의 간섭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배당이 억눌려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한지주의 사례를 보시면 네. 1.1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사회가 사실상 외국계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배당은 예. 선진국식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은행에 대한 얘기는 너무 큰 얘기라서 네.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시죠. 네. 염차염차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금융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증권업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신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